안녕하세요. 대구 여행나라입니다. 여수 경도시 시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이색 골프장으로 명성은 이미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든 홀에서 바다가 보이는 국내 최초 아일랜드 골프 코스입니다. 남해 바다의 절경을 조망하고 녹음 짙은 해송숲에서 심신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27월에 명품 링크스 코스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골프장입니다. 한려 수도의 남해로 둘러싸인 섬에 있는 골프장에서 바다를 향해 샷을 날리는 상쾌함이 일품일 것입니다. 싱그러운 갯내와 온갖 싱싱한 해산물로 남도의 식도락까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려 수도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세이지우드 CC 여수 경도를 지금부터 둘러보시겠습니다. 대구에서 약 3시간 정도 이동하여 거북선 대교를 지나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세이지우드 여수 경도 CC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이색 골프장입니다. 대합실은 있지만 표는 팔지는 않고 배에 승선하여 바로 돈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국동항의 모습인데요. 대합실 앞에 바로 경도 승선장이 있습니다. 배는 수시로 운항을 합니다. 마침 배가 도착을 하였고 들어갔던 차들이 한 대씩 차례로 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다 내린 다음은 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차례로 한 대씩 승선을 합니다. 저희들은 차에 탄 그대로 승선합니다. 약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도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도섬의 첫 모습이고요. 약 5분가량 달리다 보면 세이지우드 CC가 나옵니다. 클럽하우스가 굉장히 독특하고 웅장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예약 확인을 하고 셀프 체크인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골프웨어샵이 있고요. 우리도 스마트하게 체크인을 해볼까요? 쉽고 편리하네요. 금강산도 식후경. 허기진 배를 달래야겠지요? 우리는 멍게 비빔밥과 전복대구탕으로 배를 채웁니다. 클럽하우스는 골프코스와 바다가 한데 어우러지는 드라마틱한 풍경을 조망하며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슬슬 몸을 풀려 내려가 볼까요? 클럽하우스 스타트라인의 모습입니다. 한려 수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고요.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 잠시 쉬는 공간도 있고요. 퍼핑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세 개의 코스 중에 먼저 돌산 코스 라운딩입니다. 돌산 코스 첫 번째 홀은 가파른 내리막 S자형 PAR 4홀로 그린 앞 벙커 방향으로 보내면 최단 거리입니다. 오르막 대각선 그린에 다소 길게 보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자, 그럼 한번 멋지게 샷을 날려볼까요? 오, 샷! 첫 번째 샷은 일단 성공이네요. 돌산 코스는 해송숲과 바다를 넘나드는 경관과 변화가 뚜렷한 토너먼트 코스로 바다를 넘나들며 도전적이며 전략적인 최상의 토너먼트 코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홀에서 바다가 보이는 국내 최초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샷을 날리는 기분이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세이지우드 CC 여수 경도는 멋진 뷰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골프장입니다. 멋진 절경을 보면서 라운딩을 하니 더욱더 골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날
다음은 금오도 코스입니다. 금오도 첫 번째 홀은 멀리 산과 바다가 보이고 내리막에 페어웨이가 넓어 시원한 티샷을 할 수 있습니다. 티샷은 우측 벙커 방향으로 공략이 좋으며 가파른 내리막 사이에서 그린을 공략할 때는 한 클럽 짧게 잡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잘 날려볼까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멋진 풍경 감상으로 위로를 해봅니다. 금오도 코스는 푸른 바다와 바람이 있고 파도 소리와 함께 남해의 절경을 보며 즐기는 여수 경도의 낭만 코스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과 물이 빠지는 설물대의 여수 경도 풍광이 사뭇 다릅니다. 그렇게 돌산 코스와 금오도 코스로 라운딩을 하였는데요. 내일 잘 칠 것이라 또 다짐해보며 라운딩을 마쳤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차로 2, 3분 정도 내려오면 핑크빛 지붕의 여수 경도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1박으로 오시면 거의 여기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멋진 뷰를 보실 수가 있네요. 자연 소재와 모던한 인테리어가 만나 한층 더 편안하고 안정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수 경도 콘도미니엄의 로비룸입니다. 남해 바다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침대방 두 개와 거실이 있는 타입입니다. 한려수도를 바라볼 수 있는 멋진 뷰는 덤입니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움과 따사로운 햇살의 감동을 만나실 수 있고 오션뷰와 최고의 서비스로 완성되는 가장 편안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수 경도는 일몰과 일출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경도를 가시게 된다면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수 경도 콘도미니엄에 있는 더비치 레스토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중해 풍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자연에서 공급받은 싱싱하고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남도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자연주의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추억, 연인들의 데이트 등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남도 여행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줍니다. 경도는 섬이라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배는 12시까지 운항을 한다고 하네요. 저 멀리 돌산대교도 보이고 여수 밤바다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내일의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우리는 참아봅니다. 하지만 여수에 온 만큼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갯장어 샤브샤브 하모유비께 만큼은 참을 수가 없지요. 4개 일단 배불리 먹은 후 여수 밤바다 산책을 잠시 하고 잠을 청해봅니다. 여수 경도는 일출이 아름답기 유명하니 조금 일찍 일어나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에는 아웃도어 풀 있는데 오션뷰 라운드 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도 파이팅 해볼까요? 끈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문어, 조개 김국으로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오늘은 오동도 코스와 돌산 코스로 돌아봅니다. 오동도 첫 번째 홀은 왼쪽 마운드 오른쪽 끝을 보고 공략하세요. 페어웨이 언듈레이션이 심해 세컨샷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동도 코스는 시티뷰로 레이디티 우대가 있는 편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코스로 완만한 구름과 다도해를 배경으로 정확한 거리를 요구하는 리조트형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웰니스형 건강 코스입니다. 다양하고 낭만적인 한려수도의 아름다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수 경도에 있는 골프장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라운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회만 닿는다면 언제든 뛰어갈 것이라 마음먹고 있는 골퍼가 많다고 합니다. 섬에 있는 골프장으로 바다를 향해 샷을 날리는 상쾌함이 일품입니다. 어느 홀에서나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링크스 코스로 동양의 페블비치라고도 불리웁니다. 골프란 항상 아쉬움이 남는 법.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구경하랴, 골프 치랴, 어떻게 시간이 간 줄 모르게 18홀이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골프란 인생과 같아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다음에 오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가족 간의 예쁜 추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세이지우드 CC 여수경도 1박 2일 골프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